오늘의 안주. 하! 신라면 볶음면. 급하니까 조리법부터 봅시다. 끓는 물에 면과 후레이크를 넣어 2분 끓이고 잘 비비면 된다라? 비빈다고? 그럼 비빔면 아닌가? 아, 기호에 따라 볶아 드셔도 맛있습니다 라고 써있네요. 뭐지? 비빔면이야? 볶음면이야? 빠른 조리 2분. 면의 식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볶음면을 까. 면을 까. 아니, 이게 왜 안 깔리냐? 오, 됐다. 후레이크. 어묵의 신자가 오징어 먹물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네요. 다음, 분말스프. 그리고 조미유. 국물 없는 라면, 두봉 국물이잖아요. 간단히 두봉만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먹는 거라 조리법을 따라야겠지만, 그래도 저는 볶아 먹으랍니다. 보글보글. 면과 후레이크. 투입. 저는 볶음면으로 먹을 거라, 이분보다 좀 덜 삶았어요. 분말스프와 조미유를 넣고 불을 켜주고 비벼봅시다. 퍼지지 않게 잘 섞어주고. 오늘의 술 테라. 좋다. 자,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응? 뭐지? 일단 별로 안 맵습니다. 매운 볶음면이라면 불닭볶음면과 비교하실 텐데 이건 좀 다른 종류의 맛입니다. 단맛이 적고 굳이 비교하자면 간짬뽕? 그리고 예전에 유행했던 쿠지라이식 라면이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향미호가 처음에는 그 불맛 향미호인가 했는데 아니네요. 엄청 고소하면서 감칠맛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매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와, 더 매웠어요. 아, 아까 말한 그 먹물로 만들었다는 신짜 어묵. 건더기가 의외로 실합니다. 뭐 청경채도 보이고요.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